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말 아시아프입니다. 자,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. RC러 버전. 우리 RC가 달라졌어요. 자, 러슬러 VXL 버전. 자, 우리 여기서 범퍼까지 했는데, 범퍼가, 와,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요? 물론 이렇게 잘 맞기 위해서는 제가 세팅을 했어요. 앞쪽까지 내가 보여드릴게요. 완전히, 야, 어떻게 이렇게 일체형이 될 수가 있었죠? 완전 좋고요. 뒤쪽, 이거는 형님께서 옛날 때부터 우리 형님께서 이제 하셔가지고 이것도 세팅을 해드리는 제품이에요. 자, 어느 정도인지 깜짝 놀랄 겁니다. 보세요. 1륜입니다. 자. 오, 예. 자, 타이어가 그전에 또 다른 약간 핀 타입이었어요. 이 핀 타입이 있는데 사이즈가 약간 크죠? 약간 크고요. 핀이 아마 없었으니까 아마 이 정도 되겠죠? 이게 보시면은 여기 턱턱턱턱 이게 아스팔트에서나 오프로드 다 할 수 있는 아주 전투로 타이어고요. 얘는 아스팔트에서는 솔직히 아까워요. 너무 대머리가 되어버렸죠? 예. 대머리가 돼서 좀 아깝습니다. 대머리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. 자, 일단은 이렇게 사이즈가 약간 더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 휠로 돼 있어가지고 타이어 패턴이 되게 좋은 걸로 해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기본 배터리가 있는데 지금 배터리 다 달아가지고 제가 배터리 따로 넣어드렸고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범퍼랑 그 다음에 액세서리 여기 이 범퍼 액세서리는 여기는 그 타이어 요 타이어 휠입니다. 이거 바꿨습니다.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뭐가 좋길래 이러냐 라고 한번 보시면